시트값만 1,480만 원. 체어맨 예. 한 대 1억 넘는 체어맨 한 대가 있었는데 차를 6대를 이 정도면 자동차 유튜버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막 터지니까 한 모 단체장은 지시를 했답니다. 순천 시민들이 가장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게 신호탄 개편하고 겹쳤잖아요. 이번 이슈가. 이게 시민들은 이 버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그렇죠. 있는데 또 시장님은 반대로 이 차 때문에 난리가 나셨어요. 지난주에. 예. 아, 요즘에 춘천 기자회견이 많아요. 춘천시가 핫해요. 네. 전국에서 춘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템 많아서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턱이 계속 나고 계세요, 지금. 계속 힘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하도 뭐 하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요? 누가 시켜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여기 댓글에 소개는 안 됐지만 네. 대체로 그 시내버스 개편 지금 이슈하고 지금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할 춘천시장의 그 관용차에 아 뭐 편의 기능을 갖춘 시트 설치한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되면서 더 두 배로 지금 욕을 먹는 것 같은데 네. 체험맨 얘기 나왔으니까 뭐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이참에 바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시장님께서 이 편의 시트를 갖추신 엄청난 고가 차량 때문에 난리가 나셨죠? 춘천시 관용 차량에 1,5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시트 설치 논란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민주권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를 일으켜 사과를 드린다며 6개월 넘게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승합차를 이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개조 사실 여부는 사후에 보고를 받고 알았고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에 뭐 수천만 원대의 네. 안마 의자를 설치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지금 1,480만 원. 얼마라고요? 시트 값만 1,480만 원. 이 1,480만 원이면 그 기아 자동차 그 모닝 네네. 이 한 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앉아봤어요? 제가 앉아보지 못했고요. 문을 안 열어주고요. 문을 안 열어서. 좀 일반적인 거예요? 그 시장님들이 이렇게 자기 차에다가 안마의자 설치하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을 타시는 이 단체장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장들은 아마 다 대부분이 이렇게 시트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전 이것보다도 그 차를 바꾸는 거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원래 지금 그러면 전임 시장 때는 춘천시장 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김성아 기자가 얘기했던 네. 체어맨 예. 한 대 1억 넘는 체어맨 한 대가 있었는데 고급 승용차 한 대 예. 있고 그거와 지금 SUV 예. 소렌토 R 예. 한 대 있었어요. 이렇게 두 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수 시장은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차를 6대를 탔어요. 관용차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체어맨 그리고 소렌토 거기에 그 요즘에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리노, 네. 리노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K5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스타렉스. 이 정도면 자동차 유튜버 아닙니까? 예, 이거 탔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관용차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체험은 한 대뿐인 거죠.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게 관용차량, 행정차량, 의전차량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용차하고 행정차 차이가 뭐예요? 관용차는 그분을 위한 차. 시장 단체장을 위한 그쵸. 차가 관용차량이고 행정차량은 일반 공무원들 배차를 내서 배차 필요에 따라 배차를 내서 이제 출장을 가거나 할 때 타는 차량이 행정차량입니다. 그 승합차를 일반 공무원이 타도 되나요? 구급 공무원이 타도 되는 거네요? 안마 시트? 그게 뭐 일단은 행정차량이니까 배차를 네. 내면 네. 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누가 사장님이 지금 타시는 차 배차 내실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요? 네. 미쳤어요? 다 그런 거예요. 못 내요. 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춘천시장이 타는 차가 그래서 뭐 고급 승용차도 있고 네. 그다음에 문제가 된 지금 안마 의자가 설치된 차량도 있고 네. 전기 자동차도 있고 좀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뭐 도지사나 도교육감이나 다른 시장들은 좀 어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취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제 단체장들이 그렇게 이 시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 도교육감도 시트를 바꾼 걸로 확인이 됐고 거기 시트 확인이 됐어요? 예, 예. 시트를 바꾼 네. 돈이 한 700만 원에서 500에서 이게 700 좀 정도. 관행적으로 이런 민선 단체장들이 이런 식으로 그 안마 의자 뭐
고급 시트 뭐 이런 걸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는 건데 그렇죠. 이재수 시장은 이번에 결국 보도가 되면서 문매를 맞은 거죠. 이게 뭐냐 시의회에서 네. 걸린 거죠. 시의회 의원한테 걸린 건데 제가 봤을 때 누군가가 제보를 했겠죠. 시의원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게 터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막 터지니까 한 모 단체장은 지시를 했답니다. 기재를 바꿔라. 다시 그렇죠. 이 와중에 네. 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제가 장 기자님 리포트를 봤는데 주말에 직접 가셔가지고 찍으신 거예요? 주말 아니고 아침에 이제 시의원이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가서 찍었는데 의원이 딱 얘기를 하면서 이게 모든 언론사에서 터지게 된 거죠. 이 YTN, 뭐 JTBC 다 나와가지고 엄청 핫해졌는데 사실은 단독할 수 있었는데 에이 뭐 단독에 욕심은 없습니다. 단독 좀 해와. 아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많이 알려줘야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픔을 겪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게 중앙 언론에 달려주면서 그렇죠. 굉장히 인터넷도 핫했잖아요. 네. 저는 욕밖에 너무 못 봐가지고 그래서 댓글 고르는 네.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춘천 시민들이 가장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게 신한택시 개편하고 겹쳤잖아요. 이번 이슈가 그래서 그렇죠. 댓글에서도 그거에 대한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은 10만 원 넘는 의자가 장착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시민은 추운 날 버스 타려고 그렇죠. 발을 동동 네. 구르고 있으니 참 한심한 춘천이네. 이거는 뭐 춘천분이 남긴 댓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류의 댓글들이 네, 많았습니다. 네. 자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편집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국장님부터. 그래요. 일단 뭐 두 가지 주제가 다 겹치긴 했는데 여하튼 뭐 우리가 지금 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내버스 개편을 좀 보면 저는 춘천 시내버스 졸속 개편 불편의 시민 뭐 이런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 시내버스에만 맞추셨네요. 네. 그럼 관용차에 맞춰서 좀 네. 얘기해 주면 좋을 관용차. 것 같아요. 저는 뭐 허탈한 행보를 이어오던 시장 이번엔 법률적 넘어갈 일 아니다. 뭐 저는 춘천 시민분들의 좀 분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시내버스는 엉망에 관용차까지 춘천시민은 부글부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네요. 자막 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그 춘천 시내버스 뒤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더라고요. 춘천 시민버스. 보통 시내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버스 회사 이름이 시민버스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감동적으로 포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